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마칩을 종목은 알트보젠이라는 종목이고요. 종목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있습니다. 저희 또 무료추천 종목으로 수익 꾸준하게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내가 한번 나도 무료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. 알트보젠이 요즘에 좀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. 일단 알트보젠은 오늘 4.2% 나왔습니다. 제가 어제 한번 이야기 드렸죠. 이 중대형 바이오주가 지금 당장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뭐 기술적 반등이든 지수의 반등이 좀 나와줘야 탄력이 붙을 수 있다. 그리고 지수 반등 나올 때 아무래도 대형주 먼저, 중대형주들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는 포지션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죠. 그리고 이게 시장의 시급을 좀 보면은 지금 코스피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찍혀 있고 코스닥에는 매도가 찍혀 있습니다만 오후 포지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1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기보다 뭐잘 잡아줬죠. 그래서 그냥 장 끝나고 봤을 때는 매도가 찍혀 있지만 코스닥도 오후에는 양매수 흐름이 들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에 오히려 반등이 조금 더 가속화된 부분이 있었고 알테오젠도, 그쵸. 장 막판까지, 장 막판에, 그러니까 1시 반을 기점으로 수급이 좋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, 종가 고가 형태로, 시장 분위기에 잘 따라갔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캔들 안에서 지금 딱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, 뭐 내일 한번 또 양봉이 나와준다고 하면은,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, 그런 구간이 될수 있겠죠. 역시 중대형주는 지수 반등이 좀 필요하긴 해요. 근데 오늘 같이 이제 뭐 지수 반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갔던 방산주나 뭐 친환경 관련주나 이런 중대형주들도 시장에서 좀 강세를 받았는데 바이오 쪽이 확실히 지금 당장 모멘텀이 많이 없습니다. 잠깐 이때 이제 바이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잘 올라갔는데 이게 또 금방 식어버렸습니다. 금방 식어버렸고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뭐 9월에도 있고 뭐 10월에도 있고 연말까지 쭉 남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트리거가 될 만한 종목이 하나 딱 끌고 올라가 줘야 이 바이오 쪽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것 같은데 요즘 또 잠잠하죠. 잠잠하고 이런 게좀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은 중대형주 중에서도 좀 시장에서 비중이 큰 종목이 진짜 딱 호재를 달고 같이 올라가 주면. 근데 지금 HLB 종목들이 오늘 좀 힘을 내긴 했는데 HLB는 원체 그룹주들이 같이 이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주들끼리 그냥 약간 테마처럼 올라가는 성향이 있긴 합니다.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, 일단 뭐 중대형주에게 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, 그 잭슨홀 내일부터 열리죠. 그 결과도 중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발표되는 PC,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당장 지수가 꺾여도 분명히 이 알테오젠 종목 자체가 잡아주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 64,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양봉을 뽑아줘가지고 이 사이 구간으로 좀 종가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뭐. 그래도 오늘 종가를 고가로 형태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반등시켜주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. 다만 이 수급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. 오늘 개인 매수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외국인 매도. 아마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, 그쵸? 11만 1000주가 나왔습니다.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,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, 일단, 이 종가 고가를 잘 유지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. 최근에 개인 매수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거의 없죠. 중대형주들은 보통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, 오늘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. 꽤 있고, 가끔 이런 케이스가 나오긴 하는데, 물론 이후에 뭐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,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,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 확률적으로 어떤 통계치는 없습니다. 없는데, 이거는 아마 내일 추이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이게 진짜 좀안 좋은 흐름이었는지, 혹은, 진짜 이 주가가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, 개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좀 적절히 잘 이루어져가지고, 이 양봉이 만들어진 건지 이 SD 바이오 센서 종목이 주가 올라갈 때 개인이랑 기관 매수 달고 많이 올라갔거든요. 근데 이후에 이제 기관이 매도 턴을 보여주니까 주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뭐 알테오젠도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. 이 기관 매수가 유지가 되면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
예, 최근에 기관 매수가 거의 없었죠. 그래서 지금, 아,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기관이, 뭐, 물론 이게 시장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이 자리에서는 기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, 당분간 요 구간에서 좀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오늘 뭐, 알테오젠 혼자 올라간 건 아니고, 사실. 예, 다 같이 올라갔으니까, 그냥 지수 반등에 조금 더, 이 시장빨, 뭐, 시장빨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, 그래도 시장 지수 대비,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알테오젠이 더 많이 올라갔다. 예,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죠. 예, 그런 부분들은 좀 좋고 오히려 지수 반등 나올 때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아니면은 괜찮다고 봅니다. 예, 괜찮다고 보고 내일도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은 아마 요 구간까지도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. 예,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상방 라인과 하방 라인의 딱 중간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막힌다 하면은 또 지지부진한 흐름 예, 예측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 흐름은 딱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편하게 문의 주시거나 뭐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요청 이런 거 남겨주시면 되십니다.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